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 8월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연중 제20주간 토요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주례사제를 맞이하며 입당성가 436번 주날개 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이 미사는 우리 KCB 가톨릭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특히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다달이 후원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 분들 또 광고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성부님, 고백하오니 생각과 생각과 말과 말과 행위로 행위로 죄를 죄를 많이 많이 지었으며 지었으며 자주 자주 의무를 의무를 소홀히 소홀히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제 제타시오, 탓이요, 제 제타시오, 탓이요, 저의 저의 큰큰 탓이옵니다.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니 바라오니 평생 평생 동정이신 동정이신 성모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와 모든 모든 천사와 천사와 성인과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룻기의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 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혜에게 온 것을 내가 다잘 들었다.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이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세계청년대회 참가하고 돌아왔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참가자들 몇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 특집 프로그램 한 것도 또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참그 세계 청년대회라는 것이 애초에 힘든 여정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놀러 여행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내내 하는 동안 계속 쉽지 않다고요.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기다리고 또 땡볕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밥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지체되기도 하고 이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막 즐겁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이 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한 자리에 모여 와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라서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 순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거기 왜 그렇게 와 있겠냐고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믿음,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하나의 성령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 청년대회가 끝날 무렵에 우리 참가자들, 청년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스럽게 이 스케줄을 하고 일정을 소화해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머물던 그 숙소 앞으로 교황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지나가시면서 그 공식적인 사실 그 환영 행사도 아니고 사실 그 전에 파나마에서 청년대회를 할 때는 사실 교황님께서 건강도 훨씬 지금보다 좋으시고 참가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자주 교황님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님 또 가시네 인사드리고 뭐 이런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이번 리스본 청년대회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교황께서 이렇게 좀 건강도 그때만 하지 못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고 워낙 뭐 교황님을 가까이서 뵐 일이 이렇게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니죠. 근데 우리 숙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 그 환영 행사 또 오프닝 그 미사 때도 그렇게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모든 일정 다 거의 하시고 아마 봉사자들하고 미팅을 가지시러 저희들이 묵고 있던 그 숙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차에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차 안에 계시면서 손 흔들면서 분명히 이제 우리 그 좁은 길이니까 바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그줄서 있던 그 도열해 있던 청년들하고 일일이 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교황님 인사를 또 받아주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고생이 다 이렇게 녹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그 일주일이었는데 마지막 그 교황님 지나가시는 모습, 손 흔들어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고생이 다 온데간데 없는 듯 너무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순간을 체험했다라고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참 교황님 우리가 파파죠 파파. 지상의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우리가 가장 교회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참 모시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그 찰나에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 자리에 와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 한순간에 그 아버지의 위로가 그 모든 고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나눔을 듣고서 아 내가 신부로서 이렇게 살면서 사목을 하면서 정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아놓고 마치 교황님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으고 또 여러 군중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 있는 학자들, 바리사이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말만 번지르르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관련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회 때그 주제도 똑같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메시지를 듣고는 미션을 받은 것이죠. 소명을 받고는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기다리고, 뭐 주저하고,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소명을 받은 그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소명을 받았다. 나 알고 하나님 믿고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쪽에 쓸모없는 그 소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미사를 거행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받은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각자가 받은 것,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그 소명을 실천할 것인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이 얻은 이 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페페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하려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잘못한 일을 일을 저희가 저희가 용서하오니 용서하오니 저희 저희 죄를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저희를 유혹에 유혹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아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이와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247번 애덕에 모여입니다.